빠방 하이. 지난달 업로드했던 짱구 아빠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 알고리즘님의 선택을 받아 대박이 났죠. 경축. 이번 영상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며 짱구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장기 방영하면서 막장화가 된 비운의 캐릭터 짱구 엄마. 분명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어른 짱구급이죠. 출연비 중으로는 짱구와 투탑을 이루는데요. 비중이 높은 만큼 숨겨진 비밀도 엄청 많습니다. 그녀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엄마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22세의 젊은 나이에 짱구 아빠와 결혼한 봉미선 씨. 지금은 5살짜리 아들, 1살짜리 딸이 있는 베테랑 주부 다 됐죠. 그래봤자 29살이란 사실. 과거에는 24살만 넘어가도 노처녀 소리 듣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요. 짱구 엄마가 29살이란 걸 처음 알았을 땐 베리베리 충격이었죠. 아이유, 지연, 유승우와 동갑이죠. 사실 머리 스타일이 문제지 머리 스타일만 바꾸면 지금도 어려 보인다는 사실.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설정상으로는 세계관 최강급 미인이죠. 하지만 매일 같이 사고를 치는 짱구 짱한 안매를 키우니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극장판에서 하루일가가 나왔을 땐 맴짓이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온 가족 밥 차려주고 자전거로 짱구를 등원시킨 다음에 짱아 겨우 재우고 나서 자기는 컵라면으로 때우는 칸미선. 유일한 휴식시간은 짱구가 유치원 가 있는 낮잠 시간입니다. 이런데 맨날 낮잠만 잔다고 구박해야겠어요? 안하겠어요? 뭐 이런 상황은 이해되지만 짱구 엄마는 조금 게으르긴 합니다. 취미는 낮잠 자기와 밥 먹고 누워서 TV보기. 냉장고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로 꽉 차있고 옷장은 뭐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죠. 발문 열었다간 요단강 갈 수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것도 작심삼일, 영어 공부도 작심삼일, 뭐든 다 작심삼일로 끝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패기 좋게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살 빼는 건 매번 실패하고 삼겹살 배라고 놀림당하는 짱구 엄마. 이런 사진들 보면 대체 어디가 삼겹살 배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체지방 결과가 나왔죠. 짱구 엄마의 체지방률은 무려 32%! 와! 그리고 이건 미래 모습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작심삼일은 그만해야겠네요. 그냥 육아도 힘든데 짱구와 짱아 키우는 건 레알 헬입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당 떨어지는데요. 그러니 많이 먹고 쉬고 체력을 보충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랬다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단련된 짱구 엄마의 강력한 파워. 파워 및 기술로는 세계관 최강자급이죠. 짱구 엄마 소개서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공포에 주먹 돌리기, 코브라 트위스트 등 엄청난 필살기를 자랑합니다. 초창기 순수학 데빌구 시절에는 한 편에 최소 한 번은 꿀반 스매싱 장면이 나왔고요. 심지어 7콤보 연속으로 맞은 적도 있는데요. 그때 사고치는 클라스들을 보면 대충 이해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짱구 엄마도 지금과는 달리 엄격한 엄마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엄마와의 약속. 무려 133조로 이루어진 이 약속은 엄청나게 디테일한 조언까지 담고 있죠. 1조, 아빠 말투를 따라하지 않는다. 2조, 모르는 누나한테 말 걸지 않는다. 4조, 희망은 남기지 않고 먹는다. 6조, 아빠는 평범하게 깨운다. 52조,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밑에서부터 먹지 않는다. 100조, 곰에게 지갑을 주면 안 된다. 133조, 코타치 안에서 방귀를 뀌지 않는다. 와? 초반엔 꽤나 비중있게 나와서 짱구도 다 해왔을 정도고요. 국내 미방영돼서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엄마와의 약속 주제가가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체벌이나 엄격한 모습들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심지어 방송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비판들 끝에 갈수록 체벌 장면이 줄어들다가 요즘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졌죠. 훈육을 한다고 해봤자 소리치는 정도의 모습만 나오는데요. 엄마와의 약속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물론 짱구도 베리베리 순한 맛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요. 요즘도 재밌긴 하지만 가끔은 초창기 짱구도 그립네요. 예쁜 여자들만 보면 헬렐레하는 짱구. 이것도 다 유전인데요. 짱구 아빠는 물론 짱구 할아버지까지 정말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는 아빠에게만 받은 건 아니죠. 짱구 엄마도 잘생긴 남자 나타나면 헬렐레하는 건 마찬가지. 무려 초등학교 때부터 연예인 덕질을 한 프로 덕질러입니다. 어렸을 때는 3000 팬으로 콘서트까지 다닌 열혈 팬인데요. 그중 가장 춤 못 추고 평범했다던 달봉이. 짱구 아빠와 똑 닮았죠. 이 소나무 취향 어쩔. 한 번 덕질러는 영원한 덕질러. 연예인 덕질
현실은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한 번은 슈퍼바이커 류의 주인공 악수회에 참석했다가 좋아하던 모습이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망신당한 적도 있죠. 국내 미방영군 중에 길거리에서 연예인이랑 사진 찍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애지중지 인화할 날만 기다리던 짱구 엄마. 그런데 짱구가 갖고 놀다가 엄마의 자연인 모습을 찍어버립니다. 이때 카메라는 필름 형태라 필름에 있는 사진을 한 번에 인화해야만 했죠. 짱구가 찍은 사진 때문에 인생샷을 버릴 수도 없고 그 사진까지 함께 인화되면 동네에 소문날 것 같고 고민하던 짱구 엄마는 멀리 기차 타고 시골 동네까지 가서 사진을 인화합니다. 하지만 인화된 사진은 검은 화면뿐. 알고 보니 짱구가 갖고 놀다가 필름이 망가진 거죠. 이 에피소드도 재밌었는데 미방영이라 아쉽네요. Anyway, 딱 이렇게 연예인 덕질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짱구 엄마가 선을 넘은 적이 있었으니 무려 미숙이 아줌마와 호스발을 간 건데요. 미숙이 아줌마가 계속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마음이 영 불편하죠. 누가 접근도 못하게 원투펀치 퍽퍽 날리고 돈 아껴 쓰라고 어퍼컷 날리고 막판엔 술에 취해서 똑바로 살라고 직원들을 훈계까지 합니다. 결국엔 가게를 뒤집어 놓으신 짱구 엄마를 데리러 온 짱구 아빠 업혀가면서 미안하다며 엉엉 울죠. 뭐?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했지만 짱구 엄마에게는 흑역사네요. SNS를 뒤흔들어 놓았던 짱구 아빠 학력 논란. 지난 영상에서 결국 고졸로 밝혀졌죠. 하지만 오히려 짱구 엄마가 대졸이었던 거 아셨나요? 지금은 집안일만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커리어 우먼이었다는 사실. 짱구 엄마는 3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짱구 엄마 가문은 나름 유서 깊은 교육자 집안이었는데요. 짱구 외할아버지는 무려 40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며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했죠. 최근엔 교육자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참교육자입니다. 짱구 외할아버지가 엄격하고 고지식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짱구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교육자가 되지 못했지만 첫째인 복미자는 중학교 국어선생님으로 근무 중이죠. 이렇게 지역에서 알려진 교육자 집안이다 보니 짱구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우리 가문과 급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 집안도 빵빵한데 어렸을 땐 한미모했는데요. 지금은 짱구에게 아줌마라고 놀림당하는 현실이지만 과거에는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부에서도 활동하고 영국부 생활도 한 핵인싸였습니다. 동창회 때는 짝사랑하던 남자가 고백하기도 했죠. 짱구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제 전문대에 진학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상경에 동산물산이라는 회사 총무과에 취업합니다. 이 회사도 서울에 위치하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것 보면 떡잎상사 못지않은 대기업으로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나름 잘나가던 홍미선씨, 이때 짱구 아빠를 만나게 된 건데요.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이랑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 후 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좋은 커리어를 뒤로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모태주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요. 동미선의 또 다른 별명 짠순이. 그래도 가족들 먹는 것엔 돈을 아낌없이 쓰죠. 옆 동네 아린의 엄마랑 비교하면 요리사급인데요. 매일같이 짱구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안주도 수준급으로 준비하고 목욕물까지 받아놓는 등 가족 사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뭐 이렇게 가족 사랑하는 열성주부인 건 알겠는데 가끔 이해되지 않는 모먼트. 유리 엄마 도시락 대결한다거나 유치원 엄마들이랑 기싸움하는 모습들 보면 가끔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일본 특유의 유치원 문화 때문입니다. 일본 유치원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다닌다고 할 정도로 엄마의 많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관 수업은 틈만 나면 하고 직접 만든 물품을 파는 바자회 참여 수업이 많은데요. 엄마가 직접 등판하다 보니 경쟁도 엄청나다고 하죠. 진짜 특이한 건 유치원 입학 시 엄마들이 면접을 보는 문화인데요. 치마만 입어야 한다든지 발가락이 보이면 안 된다든지 깐깐한 복장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런 복장 규정은 학부모 설명회나 참관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만 봐도 모두 치마에 정장 계열을 입고 있죠. 엄마들 유치원 방문 복장 전문숍도 많다는 후문. 경쟁은 식사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나이 도시락이 엄마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인식이 있어서 캐릭터 도시락 등 예쁜 도시락을 매일 다르게 싸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도시락 전문 잡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짱구에도 도시락 잡지가 나왔는데요. 제과 완두콩, 비엔나 외계인의 침략 등 만들기도 참 어려워 보이죠. 유치원도 유치원이지만 사실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경쟁은 시작됩니다. 집 근처 엄마들끼리 공원 대비라는 걸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두 살 때 집 근처 공원 에서 다른 아이 엄마들이랑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이죠. 공원 대비를 잘못하면 아이들이 왕따 당할 수도 있어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짱구 엄마도 공원 대비하려고 스타일을 바꾸기도 했고요. 공원 대비를 망설이는 유미 엄마를 도와주기도 했죠. 여기서도 엄청난 기싸움. 와우! 사회생활은 짱구 아빠만 하는 게 아니었네요. 가끔 보여주는 철없는 모습들이 워낙 임팩트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짱구 엄마의 가족 사랑도 엄청나죠. 짱구 엄마 감동 극장판도 하나 나오면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짱구 조연들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산역?